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폼롤러로 몇 가지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있느라고 목이나 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많은데, 이 폼롤러로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원해요. 허벅지 앞쪽 무릎 위에서부터 허벅지 골반뼈 아래까지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허벅지 앞면에 체중을 실어 길게 위아래로 이동하며 굴려주세요. 이때 복부에는 힘을 주셔서 배꼽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점점 폼롤러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움직였다면 중간에 멈춰서 폼롤러 위치를 다시 내려주세요. 이번에 해주실 동작은 종아리 앞면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두 팔로 무게를 지지해 주시고 발목부터 무릎까지 위아래로 천천히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을 주셔서 배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절대 상체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폼롤러를 허벅지 옆면에 놓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 손과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세요. 아래쪽 다리는 쭉 펴고 위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앞쪽에 놓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때 앞쪽 다리가 몸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위아래로 롤링을 더 많이 해주세요. 엉덩이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꼬아 앉아서 엉덩이를 폼롤러 위에 놓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엉덩이, 특히 대둔근의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펴고 폼롤러를 허벅지 뒤 중앙 부분에 놓고 시작해 주세요. 양팔로 상체를 지지하면서 앞뒤로 폼롤러를 굴려줍니다. 날개뼈 부분을 폼롤러에 닿도록 하여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로 무릎을 세워주세요. 머리 뒤를 양손으로 받치고 발로 바닥을 밀며 등 부위를 위아래로 굴려주세요. 이때 턱은 목 쪽으로 당겨서 시선은 아래쪽을 보도록 해줍니다. 폼롤러 위치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위쪽 뼈에 놔주셔야 합니다. 폼롤러를 골반 제일 넓은 부위 아래 놓고 천장을 보고 무릎을 굽히고 누워주세요. 무릎이 바닥과 직각이 되게 들어 올려서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척추의 기능 중에 회전 기능이 제일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해요. 지금처럼 비틀어주는 동작이 척추 건강에 굉장히 좋으니 많이 해주세요. 하실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계속 주세요. 양손은 폼롤러 각 끝을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세요.
위에 등은 바닥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동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그 범위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골반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이면 됩니다.